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퇴근하고 잠깐 눈 좀 붙이고 일어났더니 벌써 시간이 11시 16분인데요. 여러분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강의는요, 평균선 또는 중간값을 나타내는 선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함수나 어려운 기능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브이로크프 함수, 에버리지 함수, 그리고 중간값을 나타내는 미디안 함수 세 가지만 이용할 예정입니다. 잠시 완성 파일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이 원본 데이터에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된 데이터를 제작을 할 겁니다. 이때 저희가 브이로크프 함수와 미디안 함수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편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차트 시트에 넘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도와 표시값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도를 2010년도, 2011년도 바꿀 때마다 차트가 갱신되고요. 마찬가지로 평균값이나 중간값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기 데이터 편집 전 시트로 오시면은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OECD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 전 시트로 오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효성 목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아무 쓰레나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오셔가지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 목록으로 이 해당 값들을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연도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시값에는 저희가 두 가지 값을 표시할 거예요. 첫 번째 값은 평균값, 두 번째 값은 중간값인데요. 그래서 표시값으로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오신 다음에 목록에서 평균값, 중간값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도와 표시값 선택할 수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편집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위에 있는 국가명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연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입력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 셀 있죠? P2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표시값의 경우에도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해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도와 표시값을 바꿀 때마다 이 해당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브이로크프 함수를 통해서 해당 연도에 부합하는 국가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불러올 건데요. 브이로크프 함수를 통해서 참조하는 값은 이 연도가 되겠죠. 이 연도 선택하신 다음에 콤마 입력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절대 참조를 위해서 키보드 F4키로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말아 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참조할 범위는 여기 A2셀부터 M17까지 범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컬럼의 경우에는 컬럼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다시 볼까요? 자, 컬럼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현재 셀은 여기 B20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B20셀의 열번호는 하나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라는 값이 콜럼 함수의 결과값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콜럼 함수를 C열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콜럼 값은 3이 출력이 되겠죠.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콜럼 함수를 쓰게 되면은 2, 3, 4, 5, 6,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브이로크프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열번호를 쉽게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브이로크프 함수 다시 입력해 줄게요. 브이로크프 써주시고요. 참조하는 값은 연도값, 그리고 F4키로 절대 참조 잊지 말아주시고요.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찾는 범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키보드 F4키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열번호는 컬러 함수를 통해서 입력해 주고요. 일치하는 경우는 false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3년도에 폴란드에서 물가 상승률은 0.7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값을 자동채우기로 이렇게 끌어서 입력해 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평균값과 중간값을 구해 줄 건데요. if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 해당 셀의 값이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로 해주신 다음에 해당 셀의 값이 평균값이면은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이 해당 선택한 범위의 평균을 구해줄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절대참조로 바꿔주시고요. 만약에 평균값이 아니면은 중간값이 되겠죠. 중간값의 경우에는 미디안 함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선택한 범위의 중간값을 해줄 겁니다. 절대참조 마찬가지로 잊지 마시고요. 가로 닫고 원문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끌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가셔가지고요. 추천 차트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추천 차트에 이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추천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모든 차트 오신 다음에 혼합에 오셔가지고요. 연도의 경우에는 세로 막대형으로, 그 중간 값은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서 차트를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가 어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인고 하니 이 중간 값을 나타내는 선이 양 끝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서 뭔가 어설프게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서 축 서식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축 위치가 있어요. 이 축 위치를 눈금 사이에서 눈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눈금으로 바꿨더니 이 선은 양 끝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세로막대 그래프가 양 끝이 이 반으로 잘리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에 이 완성된 시트를 보시면은 그 양 끝에 보조 열을 넣어 놨습니다. 보조 열을 넣어줌을 통해서 이 양 끝에 좀 더 깔끔하게 차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편집 시트로 오신 다음에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X로 잘라넣기 한 다음에 붙여넣기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함수가 오류가 났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 콜론 번호가 지금은 이 아까는 B열이었는데 이 C열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는 보시면은 콜롬이 3을 출력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불러와야 할 열번호는 2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두 번째 열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콜론 값을 빼기 1로 넣어줄게요. 똑같이 자동차 여기로 이렇게 끌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평균값에는 이렇게 함수가 이상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 끝에는 자동차 여기로 이렇게 똑같이 끌어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0을 넣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표시되는 값들을 좀 더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체 값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숫자로 표시하는데 음수는 마이너스로 보이게 하고요. 소수자리수는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값의 경우에는 셀 서식에 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0.0 그리고 퍼센트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센트를 넣어주셨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양 옆에 저희가 방금 추가한 열에다가는 이렇게 보조라는 이름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라는 열 이름까지 넣어주셨으면은 데이터 편집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삽입 가셔가지고요. 차트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차트를 입력하시면은 아까보다 좀 더 깔끔하게 이 선이 양 옆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트를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차트를 편집해 볼게요. 자, 우선 차트 제목을 바꿔줄 건데요. 이 차트 제목은 저희가 이 P4셀에 있는 값을 끌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바꿀 때마다 차트 제목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차트 제목을 여기 입력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OECD, 국가, 평균, 물가, 국가 물가 상승률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넣으신 다음에 N% 입력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 P2셀 클릭하시고요. 다시 엔드기호 넣으신 다음에 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OECD 물가 상승률 2004년도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양 옆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해 줄게요. 여기 좀 더 띄어쓰기를 해줄까요? 이렇게 해주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가 방금 입력한 이 P4셀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 P4셀에 있는 셀 값을 차트 제목으로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연도를 바꿀 때마다
차트 제목이 따라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제목의 글씨 크기를 좀 작게 바꿔주고요. 글꼴은 굵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옆에 세로 축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눈금선도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옆에 보조라는 축 이름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이 보조를 지워주면은 양 옆에 축 이름이 깔끔하게 지워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가로축 항목이 이 데이터와 겹쳐서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음소가 있을 경우에는 가로축과 이 데이터가 겹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로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요. 축 서식을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목록에 보시면은 이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은 레이블 위치를 축의 옆이 아니라 이 낮은 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명과 데이터가 겹치지 않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의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차트 새로 막대형 차트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블 클릭하신 다음에 글꼴 굵게 해주시고요. 글꼴 크기를 좀 작게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양 옆에 이 0이라는 값은 보조 값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따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평균값 다시 좌측 끝에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 레이블은 약간 위로 이동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글꼴은 좀 굵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가로축에 있는 값들도 글꼴을 좀 작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의 색상을, 체육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체육의 색깔을 좀 더 진하게 바꿔줘서 좀 부각되도록 해주시고요. 이 평균선의 경우에는 똑같이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 데이터 계열 써시고 오신 다음에 이 선의 색상을 좀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의 종류를 대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넓이를 좀 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 만들기가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과 중간값을 바꿀 때마다 자동으로 차트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도도 바꿀 때마다 이렇게 차트가 업데이트가 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자동으로 평균값 그리고 중간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